코로나19와 관련해 선제적인 대응으로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에서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님들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흰 고무신, 백신 때문이라는 게시물인데요. 단순히 웃고 넘길 유머를 넘어 새겨야 할 가르침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스님과 백신을 검색하면 볼수 있는 게시물들입니다. 스님의 백신이 코로나를 막았다는 제목의 언론사 유튜브 영상에서부터 중국어로 번역한 버전까지 스님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이유를 제목으로 재생산된 게시물을 카페와 블로그, 뉴스에서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 천주교 모두 코로나19에 걸리는데 절에서 걸리지 않은 이유를 알고 보니 스님들이 신고 다니는 흰 고무신, 백신 때문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게시물은 지역을 막론하고 스님과 불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한두번 이상은 듣거나 공유한 유명 게시물이 됐습니다. 불고개를 허위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반응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그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요. 고무신이 이렇게 좀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됐냐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백신이라고 흰백자 신발 신자 해가지고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 백신이다 이렇게 이제 에, 에, 유튜브에 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역민들의 좋은 어 불교계 그런 평을 어, 그렇게 좀해석했않나 싶습니다. 언론사에서도 제 해석할 만큼 이따라 재생산되고 있는 이 게시물은 단순히 웃고 넘길 유머를 넘어 불교계 코로나 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민 공감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도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 뭐, 스님들이 헌혈을 하고, 또, 법회를 연기하고, 또, 연등해나, 법회, 붙친이 모신 날, 법회식을 연기하는 어, 것이 정말 잘했다는 것이, 이제, 칭찬 어, 일색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칭찬받으려고 한게 아니고, 어, 또, 국난의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어, 그런 예방 활동을 하고, 어, 법회를 중지하고, 행사를 또 뒤로 또 연기시키고, 하는 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잘 예방하고 대비했기 때문에 에, 저희들이 코로나에 아직... 조기종 문화부장 오심스님은 이 글이 호응을 얻는 데 대해 재밌기도 슬프기도 하지만 힘든 시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극복하자는 국민적 의지가 담긴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님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이유로 흰 고무신처럼 청정한 공간에서 수행하며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는 때문도 있는 것 같다며 조심하되 불안하지 않길 당부했습니다. 특히 일과를 마치고 대똘 위에 가지런히 고무신을 정리하는데 그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며 누구의 부주의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금 흰 고무신이라는 백신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관리하는 예방약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대똘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그런 신발이 어, 또 신발을 벗으면서 조고 카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지키고 코로나19 백신이라는 이한 장의 사진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반드시 이겨내고 말겠다는 불교의 동체대비 가르침을 담은 강력한 백신으로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